안녕하세요. 강화별상 연월당입니다. 제가 오늘 이 선풍기를 서큘레이터. 서큘레이터. 아예 하세요. 괜찮으니까. 어차피 이런 방송이니까. 예. 네. 조금 진행하는 거예요? 예, 네, 하세요. 제발 편집 좀 하세요. 제발 부탁이에요. 네, 하세요. 또 안 하시고 그냥 내버려 주실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빨리 하세요. 카메라 가운데 보시고. 우리 영문 사장님이 이것을 뭐라고? 공동 구매. 아니, 그거 말고 서프라이터? 서큘레이터. 서큘레이터? 다시. 아니, 잠깐만. 서큘레이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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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음 안 좋아. 서큘레이터. 서큘레이터. 안녕하세요. 강화별상 일월당 최성숙입니다. 제가요, 영군TV에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됐어요. 제가 얼굴이 이쁘잖아요. 그쵸? 오늘은 다른 광고가 아니라 우리 용문 사장님이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은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. 노트북 하시는 분들은 뭐 소문 났잖아요. 뭐 없는 사람들 도와주시고 뭐 그런 거. 이것은 용문 사장님이 팔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대라. 이것은 진짜로 요즘 많이 덥잖아요. 그리고 특히 할머니다. 밖에 나가셨는데 일하시고 이제 그럴 때 이게 진짜로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이거 서큘레이터 이거 가운데도 보세요. 우측으로 보지 말고 자꾸 종이 적어놓은 것만 보고 있어. 빨리 얘기하세요. 그 할머니들이 일하실 때 그리고 또 어르신들 그냥 이렇게 시장 가실 때 이거 들고 가셔도 얼마든지 좋잖아요. 근데 우리 용 사장님께서 이거 파시는 목적이 돈이 뭐 돈을 남겨서 그런 게 아니라 하도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을 우리 용사장님께서 공동 구매를 하셔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 정말 힘들고 뭐 요즘도 달동네에 사신 분들 많아요. 그리고 또 우리가 저희들도 점사를 봤을 때 막 수술을 못한 아이들 뭐 어르신들 그분들을 많은데 아마 이걸 팔아서 우리 용사장님이 소득 금액의 한 10%를 다 돌려드린답니다. 그분들한테. 그래서 좋은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저부터 일단 살 거예요. 저부터 사가지고 저도 한 많이 살 거예요. 비싼가요? 금액은 이제 뭐 링크를 통해서 네. 링크를 올려놓으면 이제 거기 구매하시면 되고 저도 한 50개 정도 사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가지고 뭐 저희 제가집들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. 이제 그 사가지고 또 나눠주시고 나눠드리고 뭐 저희 시골 할머니한테 뭐 나눠드리면 되는 거고. 그렇죠. 일단요, 이거 틀어볼게요. 이게 1단. 그 다음에 조금 너무 덥다. 2단. 응? 조금 더 덥다. 이거 3단. 아, 얼굴에 대세요. 아우. 저 어제 빠마했는데. 어울리나요? 그렇게 하면 물건 사겠어요, 선생님? 좀 더 해보라고 앞으로 쭉 돼. 더. 아니, 여기 먼 데 있어도 시원해요. 이렇게 먼 가깝게 안 있어도 정말 시원해요. 아우, 바람이 산속. 유용해요, 유용해. 딱 유용해. 너무 세게. 저 눈썹 붙였는데 눈썹이 날라가. 힘 날라가지고. 보이시죠? 눈썹이 지금 날라다녀요. 눈썹 떨어져요. 너무 세게. 왜? 너무 세서. 일단은 줄일게요. 이거 정말로 선전이 아니라 진짜 이거 세네. 눈썹은 막 하늘로 날아다니는 것 같아. 그리고 너무 기분이 상태에 이거 에어컨 없어도 우리 점사 보는데 밖에 다니면 이렇게도 되겠다, 그치? 이렇게도 시원하겠다. 진짜 시원하네. 이거 뻥 아니야. 정말이야. 시원해. 멋있나요? 멋있나요? 끌어줘, 빨리 해주세요. 멋있나요? 축하드립니다. 할머니들 저 팬 많죠? 강화백산 이럴 땅 할머니들, 그쵸? 시골에 계시는 분 할머니들 또 많죠? 할머니도 꼭 사줘야 돼, 이거. 알았죠? 할머니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, 아까 말했잖아요. 어려운 분들 도와주신데. 할머니도 울면서 저 점점 멋있나 그랬지? 이거 틀어놓고 울어. 그냥 울지 말고. 눈물도 그냥 싹 한방에 날라가. 아셨죠, 할머니? 할머니들 사랑해요. 난 너무 잘한 것 같아. 무슨.